그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도 않으며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곳에 2018년도에 신축된 따끈따끈한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론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으며 완벽히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으니 빈집으로 남겨져 있지만 상태 좋고 아름다운 오늘의 집을 여러분께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오늘의 집,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빈집 상태로 조금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하고 겨울이 되며 주변 자체가 볼품없이 변했기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좋은 기회에 정말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물건을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찾아보시며 정확한 권리 분석과 시세 분석까지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니 영상 속 내용을 꼼꼼히 들어주시며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본격적인 오늘 주택 내용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길을 통과해 주택 근처로 이어진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해주니 여러분께서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실 때 별다른 불편함 없이 편한 통행이 가능하고 아래편으로 이어진 작은 마을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공간 속에서 나홀로 거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사도도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잔뜩 모인 군청 방면에서 택시를 타고 오시더라도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이동이 가능하니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이동하시기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 다소 삭막한 느낌을 보여주는 오늘 물건의 공간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오늘의 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략적인 주변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가액 자체가 그리 높게 평가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텃밭을 원하시더라도 소액으로 아주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으론 국유지 국어와 접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물이 졸졸 흘러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된다면 푸르른 숲속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더라도 주변 환경과 맞지 않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고 외관 상태를 상세히 살펴보고 경매지에 직접 제공된 내부 사진을 통해 둘러보더라도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면적은 277제곱미터 83.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선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뒤편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취득하신다면 더욱 넓은 토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기 전 주변 환경을 대략적으로 둘러보면 기본적인 전기 인입은 완료되어 있으며 토목공사도 모두 진행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토목공사나 전기 인입 비용에 관련해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주택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보일러실을 포함해 기본적인 설비들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현황상 모두 주택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시거나 취득하셔야 할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8.04제곱미터 26.6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현재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가 되며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8년 6월 26일입니다. 바로 앞으로 건축된 목조 데크 아래로 수도 시설도 보이고 있으며 기본적인 목조 데크의 상태는 그리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징크 판넬과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긴 전원주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을 찾아볼 수도 없으니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갖추고 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제공된 내부 사진을 보시면 주방 설비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2층에 소재하는 다락방으로 이동하는 내부 계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은 주택의 거실로 판단되는 사진들인데 기본적인 채광량도 좋은 편에 개방감도 좋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거주하시는 환경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방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제공된 사진으로만 본다면 내부의 방이 몇 개인지 정확히 판단할 순 없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고 다닌 경험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거실 겸 주방과 욕실 겸 화장실 하나 그리고 두 개의 방과 내부 계단을 이용한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 상태도 좋은 편이라 수리를 요구할 만한 사항들은 보이지 않았고 올해 2월 달에 조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10달 정도가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부 상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으론 완전히 비워진 빈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명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택의 후면부를 살펴보더라도 별다른 사항들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재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인덕션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뒤편으로 위치한 토지와는 지금 보시는 그대로 지대 차이가 상당한 편이었고 주택 내부로 진입하시기 어렵다면 뒤편 토지를 경유해 잠시 살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접한 국유지 국어가 보이는데요. 현재 영상 속에선 제대로 담기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으니 수량이 풍부해지는 여름철이 된다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에 대해 너무 좋은 점만 설명드렸나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풀어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잘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토지 경계면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277제곱미터 83.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 제한지역,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황상 대지로 사용 중이며 지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목이 답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순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자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는 진입로에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로 사용 중인 공간이 모두 현재 주택의 소유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다소 아쉽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리 높지 않은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하니 오늘 물건에 입찰하시기 전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입찰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진행하실 당시에 집 앞으로 개설된 4m 폭의 도로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로 인정된다면 차량 진입은 막을 수 있지만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막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주택을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기 위해선 바로 앞 토지를 처분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소유자분께서도 매도를 진행하실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에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8.04제곱미터, 26.6평이고 주택은 경량철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2018년 6월 26일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설명드린 그대로 주택의 상태로는 입댈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 추가적인 비용에 관련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주변으로 인가 없이 나홀로 조용히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로 옆이 국유지 국어로 지정된 곳에 계곡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 수량이 풍부해지는 여름철엔 조금 더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월악면 대산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다른 지역군에서 접근하시기 좋은 곳이라 귀농귀촌이나 세컨하우스에 있어선 상당한 인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래편으로 위치한 마을과 다소 떨어진 상태라 정말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성주 군청까지 자차 기준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끼기 쉽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실 만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물건에 집중해 주신 뒤 정말 헐값이나 마찬가지인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통해 물건 내역과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성주, 칠곡, 대구, 경산, 청도, 창녕, 고령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성주 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구에서 오늘 물건지까지는 자차 기준 5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사용하시다 도심지에서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께 매도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서측으로 성주군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이어진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위치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다른 지역군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대략 500m 정도를 이동하시면 되고 대략 여기서부터 집 앞까진 2분 정도가 소요되며 마을 속으로 지나가는 도로폭이 대부분 3m에서 4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 진입하시더라도 크게 불편한 내용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택시를 통해 이동하시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니 큰 부담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입니다. 주변 주택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바로 옆으론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택까지 이어진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표시되는 곳이 주택이고 전면부론 도로로서 사용하셨던 4m 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토지와 안쪽 토지까지 전체 243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로로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텃밭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전부를 취득하신다면 전체 327평의 면적을 활용하실 수 있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국유지 정식도로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 매도를 진행하실 때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각 중인 토지 위로 건축된 주택은 토지를 벗어나지 않아 지상권에 관련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276.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월악면 대산리 439.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3,100만 원에 평가됐으며 현재 신권 상태로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금리 상황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좋지 않은 편이라 유찰을 추천드리며 상세한 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2회차엔 9,100만 원, 3회차엔 6,400만 원, 4회차엔 4,4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13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의 토지 평당가는 43만 원이고 2회차엔 30만 원, 3회차엔 21만 원, 4회차엔 평당 14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토지가액으로만 본다면 1회 유찰된 금액대가 주변 시세와 맞는 편입니다. 건물의 평당가를 계산해보면 현재로는 357만 원, 2회차엔 250만 원, 3회차엔 170만 원, 4회차엔 평당 12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신축하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저렴한 상태고 2018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을 이 정도에 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기반으로 진입로와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 시세 또한 적어놨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무엇 하나 빠짐없이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토지의 면적은 277제곱미터 83.7평이고 주택의 면적은 88.04제곱미터 26.6평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은 없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8년 6월 26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양성화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모두 표시되고 있고 무엇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시면 경상북도 성주군, 월악면 대산리 소재, 명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농경지와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그리고 창고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서하양 완경사지대의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의 남서측으로 4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도로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니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곳을 통해 도보로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지로 이용 중이고 주택은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등재된 임차인은 없으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로 가구나 폐기물도 없으니 별도의 명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8년 7월 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아주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며 입찰까지 이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